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 오늘자에서 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지수가 급등하는데 정말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라는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기록한 완전 반응률이 36.4%인데 지금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소라페닙, 그다음에 렘비티닙 같은 종목들 같은 그 약제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완전 반응률이 0.4, 1.3에 그치고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그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객관적인 반응률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압도적으로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임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이 종료 이후에 계속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라든지 기술 수출 그다음에 임상 3상까지도 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상 2A상이 내년에 종료되고 그다음에 임상 2A상 중간 데이터가 3분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직접 제품을 제조해서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보통 라이센스 아웃은 임상 2상이 성공되면 기술 수출을 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고요. 임상 3상 경우는 이제 시중 그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수의 해외 그 제약 바이오사로부터 공동 개발 연구 또 이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오늘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어서요.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지금 웬만한 추가 급등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봉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이슈라고 한다면 추가 급등이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부근에 잡으실 수만 있다 그러면 추가 공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장 상한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고요. 54,200원 상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였고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또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여전히 실적 우량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얼마만큼 판가에 녹아 들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조선업 하면 후판 가격과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 판가는 이미 1분기에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 관련 종목군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 둔화가 조금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조선업 하면 LNG선 그리고 LP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 LNG선에 대한 발주가 너무 오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추후에 만약에 이제 LPG라든지 LNG선에 대한 이 신규 발주에 대한 오버 물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주 같은 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은 저는 자동차 운반선이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조선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